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아치 있죠. 양아치. 오늘 메디칼 타임스를 보다 보니까 한 기사분이 택시 기사분과 나눈 대화를 여러분들 소개했네요. 기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공의들이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밀어붙이면 되겠습니까? 그게 양아치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안 돌아온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택시를 타고 가다 이 말을 들은 겁니다. 최근 탄 택시에서 기사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 양아치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행보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택시기사는 여론의 바로미터란 말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분의 말에 따르면 이번 의과대학 정원은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사태로 귀결됩니다. 처음부터 여론이 이렇게 의로개편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청문회 이후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처음하고 이런 분위기가 참 많이 달라졌죠. 여전히 의사분들에게 돌팔매를 하고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처음하고 중간하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의료 전문가 이런 못지않게 정확한 견해를 제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사람들이 실상을 알게 된 겁니다. 복지부 장관 차관은 얼마 전 청문회에서 2000명 의과대학 정원에 앞서서 의료계와 협의 없이 추진했다는 국회의원들의 추궁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과학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의 오석환 차관은 교육평가원 안덕서 원장이 의과대학 정원의 급격한 정원이 의과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쌍심질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비난한 그런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교육부의 행보는 한국의과대학평가원이 의과대학평가에서 의학교육 질이 떨어져 대학의 낙제점을 줄 수 없도록 압박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 의과대학 정원 증가 문제와 관련된 의료계의 이름들 그런와 관련된 사태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렸던 것을 많이 떠올리게 됐을 겁니다. 그 잊어버린 것이 정치나 관의 권력을 이용해서 민을 어떤 식으로 억압할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인 거죠. 그리고 소위 스스로 자유를 외쳤던 대통령이 얼마나 전체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고 멀쩡한 여름 장관 차관이 얼마나 민을 뭡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준 그런 사례인 거죠.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계몽을 받았을 겁니다. 이 사회가 한참 멀었구나. 그냥 잘못하면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데 예전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책을 추진하기 앞서 이해관계자인 의료단체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책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심지어 협의를 위한 자리에서조차 상멸 하당실 정책을 던지기 일쑤였습니다. 과거 정부층과 긴밀하게 소통해왔던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가 달라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냥 위에서 결정하면 다 밑에서 까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안 하기 위해서 이런 청와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왜 나왔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독불 장군식 이름들 정치가 안 되겠어 나온 거지 않습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보게 되면은 공간의 청와대는 특별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의 뭡니까? 꼰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구조가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간을 아무리 바꾸고 뭐 여러분들 넥타이 풀고 이야기 왜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뭐 의대 교수를 갑자기 뽑아야 되는데 2027년까지 1000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개원의도 이렇게 뽑겠다. 그럼 교수가 된다는 것은 학술 논문도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임상 경험도 중요하지만 또 개원이라는 분들이 갖고 있는 임상 경험하고 대학병원에 이름 재직했던 분들이 갖고 있는 임상 경험이 또 다르니까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건박하고 동네 개원이를 그냥 교수로 이름들 뽑는 것이 이게 의대 선진화인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이제 뭐 일이 꼬이니까 막 던지는 겁니다. 되는 대로. 여기 뭐 아주 정확하게 이런 칼럼 쓰신 분이 지적하네요. 정부는 개원의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강조하지만 개원의는 주로 경증 환자를 다루었고 의대 교수는 중증 희귀 질환자로 환자군이 다르다. 가벼운 환자를 보던 의사에게 어떻게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몸을 맡기려고 하겠냐. 그러니까 첫 단추가 꼬이니까 첫 단추를 엉망진창으로 한 거 아닙니까? 준비 없이 그냥 여러분들 2000명 만 명을 늘리겠다 그걸 발표해 놓으니까 그거는 양보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하니까 그 뒤에 후속 조치들이 전부가 졸속인 겁니다. 누가 봐도 졸속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 이런 첫 단추를 고치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첫 단추는 전체 절대 못 고치겠다. 그 뒤에가 다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럼 니 물러나라. 그냥 니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진화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는 겁니다. 의대생 집단 유급은 집단 진급으로 의대 교수 부족은 교수 자격 기준 완화로 의대 평가 인정은 평가 인증 기준 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니 의대 교육의 후진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네요. 뭐 어쨌든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잘 못하면 뭐 물러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니까 많이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알아서 이제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소위 조규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들 7월 14일까지 저는 사직 처리하고 사직 처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수련이가 다음 해에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받는 TO를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분께서 남긴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명령을 하네요. 정신을 전혀 못 차렸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 의료계가 붕괴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존심 때문에 뭡니까? 예, 그냥 자리가 날아가는 수가 있죠. 공 박사님, 윤 대통령은 좀 아둔하십니다. 스스로 탄핵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예, 말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장 우호적인 그런 우호 세력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이는데도 전혀 안 듣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성향이죠. 선거 문제 이런 뭉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치를 발표한다고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의대생들은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 취소는 행정처분 철회 취소고 행정처분 철회로 행정처분 철회를 취소하는 것이고 3주에 4주 플랜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예, 이 문제를 밀어붙였는데 5개월이 지나니까 그 조치를 취한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부 차관이 임상의사 4년차를 교수로 채용하겠다면서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웃어 희죽거리면서 발표하고 그걸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문제가 이름 꼬이면은 문제가 복잡하게 보이면은 문제의 핵심을 단순하게 정리해야
문제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문제 해결책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하고 전공의들 이름들 주장한 7대 요구안, 의과대학 학생들이 주장한 8대 요구안이 거의 비슷하니 그걸 놓고 복기를 하게 되면은 딱 이름 두 가지 주제로 모아지지 않습니까? 첫째는 의과대학 2025년 조정을 재협상한다. 두 번째는 필수 의료 패키지를 일단 폐지한다. 두 가지로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겠다. 그럼 나가라고 할 겁니다. 아마. 그때 가가지고 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정원을 돌이킬 수 없다면은 대형 병원 파산, 간호사 취업 불가, 의료 파탄에 따른 국정 마비, 의료 납품업체 도산, 제약회사 매출 급감, 병원 약국 폐업, 시어머니 역할 열심히 한 국민들의 혹독한 대가,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됐던 국립암센터가 신규 환자를 도저히 이제 받을 수가 없다는 부분들은 중요한 그런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